재현이 2의 18입니다. 오케이. 그래서 주요 문장 8가지 익혔습니다. 오케이. 그래서 지난 시간에 틀렸던 거 위주로 단어들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재현이. 자, 그래서 who죠? W-H-O. Good. 계속해서. 이거 아닌데요. 컴인데요. 오다라는 하다시는 컴이에요. 오케이. 계속해서 Rabbit. R-A-B-B-I-T. 오! 맞았어요. 지난번에 틀렸던 거 잘 맞춰주었고요. 계속해서 Twelve. Twelfth. 그래서 T-A-T. Well. Who? To. To가 아니고 th예요. 번째 할 때 th 붙이는 거 배우고 있죠. Twelfth. 그리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12라는 단어는 12는 12라는 것도 알려드렸어요. 오케이. 그 다음 계속해서 Steel 이었고요. 그 다음에 Horse. Okay, 채원이 선생님 쪽지 받았지? 선생님이 클래스 카드 쪽지 보냈는데? 어, 한번 확인해봐. 홀스. 오, 받았어, 홀스. 계속해서. 세컨드. 그리고 참고로 2는 지난 시간에 2다. 이렇게 알려줬어요. 두 번째는 세컨드고요. 계속해서. STAR. 오. START겠지. 그리고 책에서는 START도 맞지만 선생님이 익히라고 한 단어는 BEGIN이었습니다. BEGIN. 계속해서 자,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, 없는 것 같아요. 시작하다 하고 시작하는 중에 시작하는 것은 관련이 있겠죠. 그래서 얘는 뭐였더라? Beginning이었어요. 하다시에 ing 붙이면 뭐뭐 하는 중인 뭐뭐 하는 것 된다 했고요. 그다음에 답은? 뭐라고? 치킨. 치킨. 어, 아까워. 전번에는 여기다가 E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I를 써서 틀렸었는데 이번에는 둘 다 I를 해버렸네요. 치킨입니다. 아깝습니다. 계속해서 첫 번째 forest였고요. 그 다음에 3은 3였고요. 선생님 카톡 보내준 걸로 공부하는 거 맞죠? 세 번째는
오케이. third였죠? third 어떻게 쓰죠? 어? 이렇게? 자, 이게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죠. third였어요, third. 오늘 시험 문제도 나오죠, third. 오케이. 그 다음에. 8th. 2. 오케이. 아우 아까워요. 8 이렇게 생겼어. A 소리 안 나는 GH 쓰야 8. 그 다음에 11번째는 11th. 오케이. 그래서 horse 맞췄고 rabbit 맞췄고 who 맞췄고 나중에 come 하고 12th 12번째 여전히 아직도 still 두번째 second begin 시작하다 beginning 시작하는 중인 시작하는 거 chicken 아까 틀렸고요. 그 다음에 first 그 다음에 3와 third 조심해야 되는 거 3은 3지만 세번째는 third 여덟번째 eighth 열한번째 eleventh 였습니다. 오케이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누가 세번째로 오니? 뭐라고요? Who are? 자, 아까 오다가 뭐였어요? 오다. Who comes? 그다음 세 번째. Third. Who comes third? 소리 내서 익혀줘요. 그 스피킹도 해서 선생님한테 보내주세요. Who comes third? Who comes third? 뭐라고요? Who comes third? Who comes three가 아니고요. Who comes third예요. Who comes third? 오케이.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가 여섯 번째로 옵니까? Who comes sixth? Who comes sixth? 오케이.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가 이제 몇 번째로 온다라는 얘기입니다. 지금까지는 물어보는 거. 누가 몇 번째 오니? 누가 몇 번째 오니? 뭐 누가 여덟 번째 오니? Who comes eighth? 누가 열두 번째로 오니? Who comes twelfth? 누가 11번째로 오니? Who comes 뭐 11th? 누가 마지막으로 오니? Who comes last? 이런 거 배웠고요. 그다음 마우스 comes 첫 번째가 뭐라고요? First. The mouse comes first. 오케이. 그 다음에 계속해서 뱀이 다섯 번째 옵니다. The snake comes fifth. The snake comes fifth. 오케이.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이 일곱 번째 와요. The horse comes seventh. The horse comes seventh. 더 치킨 comes 10th. The chicken comes 10th. 그 다음에 오늘도 했지 않나? 오늘 클래스 저기도 나왔을 텐데. 6 animals are still running. 뭐라고요? 6 animals are still running.
오케이. Run이 달리는데 running 달리는 중인 어떤 시 됐으니까 be 동사를 넣어서 뭐뭐 하는 중이다 만들어 줘야 되겠고요. 쪽지 확인했어? 네. 어,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잘 모르겠어요. 어, 이따가 다 하고 나서 선생님 설명해 줄게요. 오케이. 그 다음에 Still running. Three animals are still running. 채연이 스피킹 녹음할 줄 알아요? 알죠? 꼭 해서 보내세요. 지금 읽기가 너무 약해. 그리고 지금 틀린 게 지난 시간에 비해서 별로 맞춘 게 별로 없어요. 문장도 문장 쓰기 시험도 지금 뭐 세 번째를 써야 되는데 third 써야 될 자에 three를 쓴다든지 first 틀렸고요. 마우스 스펠링 틀렸고 그 다음에 치킨 스펠링 그 다음에 six animals comes still running 했는데요.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? six animals are still running 해야 되고요. 문장 익힘 학습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. 좀 더 잘 익혀주시기 바랍니다. 스피킹 꼭 하세요. 수고했습니다.